안녕하세요. 지식코드 교육 앰버서더 유홍식입니다. 자, 다음에는 지금까지 친 샷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눌러 목록을 가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는 엑스퍼트를 누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베이직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냐, 조금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 자, 혹은 메뉴에 사용자가 정의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찍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일 네임을 저장을 하고 나는 볼 스피드와 클럽 스피드만 저장을 해도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파일 네임을 정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록이 여기 저장이 되죠. 기본 데이터, 조금 더 많은 데이터, 모든 데이터, 내가 설정한 데이터. 이거를 결정을 하시고 이메일로 보낼 거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을 할 거냐, 그냥 PC에 저장을 할 거냐. PC에 저장을 한다면 엑셀 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할 거냐, PDF로 할 거냐. 자, 요 두 가지 CSV 형태, 자, Human Friendly, Numeric. 자, 요거는 같은 엑셀로 저장을 하지만 보여지는, 그러니까 사람 눈에 좀 편안하게 보여서 줄을 맞춰서 저장을 할 거냐, 숫자 그대로 저장을 할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하면은 벌써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자, 내 PC 밑에, 로컬 디스크 C 밑에, 프로그램 파일 X86 밑에, 포사이 스포츠 익스피리언스 이 밑에 폴더 중에 레포트가 있습니다. 이 레포트에 보시면 방금 저장한 데이터가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활용하시면은 됩니다. 자, 이 데이터 저장 방식은 지금까지 샷을 했던 여기 있는 목록을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자, 특정한 한 샷에 관련돼서는 자, 여기 PDF를 누르시면은 아까 같은 폴더 위치에 요 사진 그대로, 요 그림 그대로 저장이 되고 요 프린터 모양을 누르시면은 요 화면 그대로 연결된 프린터에서 출력이 됩니다. 네. 이 좌측 상단에 이 플레이어 1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지금 볼을 치는 플레이어의 구분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자, 이를 누르시고 Add 플레이어를 누르시면은 현재 기본적으로 플레이어 1으로 되어 있는 분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은 이름이 바꿔서 구분이 되고요. 추가로 하시게 되면은 추가로 한 경우에 이름을 또 바꿔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플레이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샷 내용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또 특히 이제 18홀 라운드 할 때 우리가 스크린 골프에서 이름 넣는 이제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로컬에서 지금 막 샷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한 거고 요거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은 저희 미국에 있는 본사 서버에 해당되는 플레이어의 모든 샷과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플레이어 칸을 누르시고 Add 플레이어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Connect FSX Live 요거를 누르시면은 기존에 계정 가입을 하신 분들은 요 우측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은 좌측에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입 절차는 뭐 이렇게 까다롭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First name, last name, 자, 이메일을 넣고 크리에이트로 들어가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 기입하시고 요거를 내가 동의한다는 내용만 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은 계정에 자동 가입이 되고요. 자, 있으신 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온라인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금부터 치는 샷은 모든 샷이 본사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서버에 들어간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퍼포먼스 점 포사이드 스포츠 점 컴에 들어가시면 저희 FSX 라이브 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자,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고 자, 게임을 한 내용은 라운드에. 연습용 게임을 한 경우에는 컨테스트에.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친 샷은 요 스태츠에 저장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방금 친 샷이 여기 저장되어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스윙 영상과 함께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자, 기본적인 샷 정보, 카메라 두 개의 영상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자, 궤적에 관련된 부분, 클럽에 관련된 부분 아주 상세하게 저장이 무한정 됩니다.